멋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멋있어.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시고 멋지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나.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아, 네네. 좋았어요. 너무 오르막이어가지고. 괜찮아요. 짐 빼주시면 저희가 뒤에 가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무겁죠? 아니에요. 바이크가 너무 멋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바이크 언제부터 타셨어요? 아, 바이크 이제 한 재작년부터. 멋지다. 저 바이크 타고 오신 거예요? 네. 향 되게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90년대 사람인 것 같네요. 저는 95년생 김소영입니다. 너무 정말 진짜 언니잖아. 너무 멋있어. 완전. 들어오실 때부터 오토바이 딱 세우고 머리를 이렇게 해서 뒤에서 셋이서 우와. 저도 바이크 되게 타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관심이 많은데 저는 약간 겁이 나서 도전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운동 신경 좋으시면은 금방 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혼자 여행을 좀 다니세요? 아, 네, 좋아요. 멋지. 그러면은 뭐 하시는 일 있으세요? 아, 네, 직업은 수의사. 너무 멋있어. 어, 귀여워. 직업 반전 너무. 와, 수의사가. 이렇게 벗으시고 막 머리 막 이렇게 묶고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역할 같아. 되게 수의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눈앞에서 뵈니까. 네, 있지 노래 엄청 많이 듣고. 아, 진짜요? 감사해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워너비랑 달라달라. 와, 아, 뿌듯하다. 가사가 되게 좋아가지고 맨날 혼자 따라 부르면서 막 라이딩하거든요. 기론 되게 혼자 되게 즐기게 뭐랄까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힐링. 맞아요. 저희가 최대한 방해가 안 되도록.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침묵되지 않도록. 이제 숙소 안내 도와드릴게요. 좋아요. 와, 바이크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데 어디? 우와. 이렇게 벗으시고 머리를 이렇게. 우와. 근데 내릴 때도 언니 발을 이렇게 하고 내려야 돼. Oh, so fancy. 숙소가 되게 외관도 예쁘고. 예쁘죠? 바이크도 잘 어울리네요. 근데 너무 멋있는데요? 어, 감사합니다. 이쪽 D동 쓰실 건데 이게 위로 여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짐 푸시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와,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와. 와.